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백악관이 취업이민 확대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이민 적체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합법적인 취업이민 확대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20여만 개의 취업이민 쿼터를 재사용하자는 방안입니다. 쿼터가 남아있는데 그게 20만 개 정도 된다면 취업이민의 3순위만 현재 적체가 되고 우선 일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으면 대기자 10만 케이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죠. 최근 백악관은 인텔과 시스코 등 IT 대기업들과 취업영주권 적체 해소와 취업비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 H1B 확대와 취업비자 배우자의 합법적 노동 허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취업이민은 물론 취업비자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업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쿼터가 8만 5천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쿼터를 늘린다거나 또는 취업비자의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이 묶인 가운데 이민단체들도 행정명령의 취업이민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합법 체류를 위한 행정명령 그리고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취업이민 비자를 이제 씀으로 인해서 그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그런 그 기회들을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에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